정수기나 비데 등을 빌려주는 국내 1위 렌탈 업체에서 파업이 벌어져서 AS가 지연돼 소비자 불만이 큽니다. 그런데 또 신규 설치는 신청 즉시 바로바로 이뤄집니다. 렌탈의 생명은 주기적 관리인데 이를 나 몰라라는 업체를 누가 신뢰할까 싶죠. 소비자 탐사대 황민지 기자입니다. 2년째 렌탈 정수기를 쓰는 경기도의 한 가정. 그런데 정수기가 코드가 뽑힌 채 한 구석에 놓여 있습니다. 한 달 전 이사해 급수관 연결 등 설치를 다시 해야 하는데 기사가 오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지금 이실이 온다고 했다가 안 와서 하나 차이를 갖고 다시 제가 재신청을 했더니 하나 차이라도 온다고 안 오겠죠. 같은 업체 렌탈 비데가 고장난 또 다른 집도 마찬가지. 한지는 냉수를 살고는 안 오겠는데 AS 신청 석 달이 지났는데 기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고장으로 사용을 못하는데도 렌탈비는 계속 나가고 애기 때문에 정수기를 놓은 건데 애기가 못 먹으니까 의미가 없죠. 저희 그래서 계속 물을 사다 놓고 있는 거예요. 계약 해지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모두 국내 1위 렌탈 업체 코웨이 제품인데 업체 측은 수리기사들 파업에 따른 것이라며 조만간 정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신규 설치는 신속하게 해줍니다. 지금 설치하는 데 빠르면 이상해. 기사들 파업으로 수리는 안 해주면서 설치는 바로 된다는 건데 설치가 일단 업무 순서가 설치가 1번이고요. 클레임이 1번이고 3번에 AS 제품 그래요. 8월 11일 파업은 끝났지만 오기로 한 AS 기사는 여전히 연락두절. 연결이 되지 않아 B 소리 후 수리기사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적금을 갖고도 일일이 날짜를 정하다 보니까 회장은 이제 그 날짜를 못 맞추네요. 최근 한 달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정수기 민원 1,567건 가운데 90%, 1,410건이 이 업체 관련 민원이었습니다. 본인의 자사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서 신규 사업자만 늘리는데 급급하다면 이것은 기업이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업체 측은 파업이 끝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파업으로 AS가 지연되어 불편을 겪으신 고객들께 사과드립니다. AS 정상화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고객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노사 갈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황민지입니다.